대형마트와 달라진 소비 패턴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전통시장의 현실인데요. 가평 작고일 시장은 지난해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우수시장 육성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가평 작고울시장의 새로운 변신이 본격화됩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공모 사업 선정으로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지난 22일 관련 사업단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중으로는 시장 복합 쇼핑센터 건물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기청의 주차 환경 개선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9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연면적 5,58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 쇼핑센터를 짓게 됩니다. 착공을 해서 지하 주차장이 파이고 건물이 올라서고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지고 우리가 그 앞에 1,000평 광장이 생기면은 가평소 유일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지난해 시작한 토요 장터와 공연 유치, 먹거리 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시장 육성 공모 사업에 따라 시장 공동 브랜드 조성과 상징물 건립, SNS 홍보 등 소비층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합니다. 시각적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뭔가 내가 이 시장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하고 대표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청년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런 먹거리 개발도 하고 이 밖에도 뮤직 빌리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전기 자동차 운행과 청년 푸드박스몰, 협동조합 구축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가평군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작고울 시장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